네, You are the hero B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A 파트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게 해서 B 파트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B 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다운업 표시를 좀 넣어봤거든요. 이게 있는 게 좋다. 아, 이게 지저분하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이랑,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 악보의 크기? 그러니까, 제가 더 작아지고, 기타, 이 연주 화면, 여기 보이는 화면이 좀더 위로 올라가고, 악보를 좀더 크게,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 파트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제 촵이 들어가고요. 777 이렇게 눌러놓고, 9세 번째 손가락 눌러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칸 옆으로 올라가서,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운이 허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허스로 내려갔다가, 이제 업에, 요 녀석을 딱 연주를 해주는 거죠. 업이긴 하나, 1, 2, 3번 줄 위주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2는 새끼손가락이 추가돼서 이런 사운드가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더.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만큼. 벌써 이만큼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소리가 좀덜 나도 돼요. 그러니까 코타시브의 느낌만 가져가는 거지. 사운드를 따당 따당 땅 들려주는 게 아니라 코타시브 느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의 뮤트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계속 코타시브 쪽은 약간 느낌적인 사운드를 사용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가보면 이제 맨 앞에가 업이죠. 두칸 옆으로 당겨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업부터 해서,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9에서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보면 업 다운 업 다운. 얘네는 두 개가 세 개가 딱 빠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네, 그다음 바로 두칸 옆, 세 개가 빠진 상태에서 이두칸 옆으로가 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제 또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퍼스트로크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요만큼 또 제가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부러 쉼표를 넣어놨는데, 소리를 없앤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가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요 녀석이 소리를 없앤 다음에 두칸 옆으로 가면서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777을 만든 상태에서 12번째 태핑 하모닉스, 그다음 다섯 번째 태핑 하모닉스를 요렇게 이제 두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요만큼 또 해보면,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B 파트에
처음 네 마디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느리게도 한번 쳐볼게요. 느리게. 느리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빵빵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요 나머지 네 마디를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만큼 요 쉼표부터 그래서 윽빵 윽빵 이렇게 출발해 주세요. 하나 둘셋넷 땅땅. 그 사실상 요 7에서 요는 슬라이드 개념이거든요. 뛰는 게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냥 우. 여기까지 이제 가볼게요, 요만큼. 흑빵, 흑빵, 가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여기가 이제 손을 하나 날림을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이 9, 11,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한번 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흑빵, 흑. 빵 가짜 업 다운 업 그런 느낌. 한번 더. 흑땅 흑땅.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요 녀석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업업 다운 이제 업업 거였는데, 여기 이제 허스트로크 하면서 요 녀석이 한칸 옆으로 가고 1번이 2번이랑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업, 업. 네, 여기 마지막 박자에 1번 손가락으로 10, 10, 10을 잡아주고 얘는 날림, 손 버렸다가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한번 더. 자, 그러면 제가 요만큼 이제 합쳐보면 흑빵빵 이런 식으로 한번더 느리게 세네 흑 이렇게 10, 10, 10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여기 12가 딱 추가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개수를 보면 12, 12, 12가 3개고 11이 두 개죠. 그 다음에 00이 두 개죠. 핫, 둘, 셋, 둘, 둘, 버려. 그리고 업이라고 얘기하면 쉬워집니다. 제가 해보면, 핫, 둘, 셋, 둘, 둘, 버려. 그 다음에 업에 요거까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이 버리는 동안 왼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한번더 해보면, 핫, 둘, 셋, 둘, 둘, 버려. 업.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쉬워져요. 샵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이 두칸 옆으로 가서 업을 해주고, 여기서 조심할 거 6번, 요거 5번도 소리를 좀 죽여줘야 돼요. 얘네 나오고, 그다음 또 샵해서 한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추가돼서 5, 4, 5 만들어주고, 또두칸 옆으로 요렇게 이제 합쳐보면, 하, 둘, 셋, 둘, 둘, 버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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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한번 더. 하, 둘, 셋, 둘, 둘, 버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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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 파트 뒤에 있는 네 마디를 합쳐보면, 흑빵, 빵.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네, 저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